안녕하세요. 고산식물TV입니다. 오늘도 길을 달려 먼산 깊은 골로 지금 꽃송이버섯 산행 왔습니다. 이제 꽃송이버섯도 거의 끝물이라 산행은 한두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. 그래서 더 각별하고 특별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. 벌써 지금 시간도 8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내일 모레가 광복절인데요. 참 시간이 빠릅니다. 오늘도 한번 열심히 쌓아 돌아다녀 보겠습니다. 이곳 산지도 올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. 이제 여기 오늘 산행하면 1년 후에 올 겁니다. 오늘도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대리만족하시고 힐링하시길 바랍니다. 지금 날씨는 흐리고 무덥습니다. 그렇지만 매미들이 많이 오는 걸 봐갖고 비는 큰 비는 안 올 것 같습니다. 잠시 후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꽃순입니다. 꽃순이. 아. 아우, 다 폈네요. 아이고, 참. 오늘 산뜻하게 첫 출발을 합니다. 오늘 이곳 산지가 마지막이라서 한두 개만 봐도, 한두 송이만 봐도 만족합니다. 만족한 산행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빨리 보여줍니다. 야, 이제 꽃순이 이렇게 쓰담쓰담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아이고, 아까워라.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이 가래나무 열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. 이 가래나무 열매는 제가 저번 영상에도 한번 소개했는데요. 오리지널 토종 후두 추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호두과자, 그 호두는 외국에서 들여온 거고요. 이게 우리나라 고유의 토종 호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게 옛날 어르신들이, 지금도 뭐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팔죠. 쇼핑몰에도 파는데요. 이게 그 지압용, 손에서 두 개 가지고 이렇게, 이게 손 마사지 이렇게 손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어르신들이 하는 거. 옛날에는 그 어르신들이 이 가래나무 열매를 벗겨서 이거 그 추자라고 하죠. 이걸로 두 개를 쌍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손바닥 안에서 돌리죠. 이렇게. 그러면 지압이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. 옛날 우리 그 조상님들, 선조들의 지혜가 이렇게 높습니다. 이 앞에 보이죠? 이 앞에 꽃순이. 멀리서 제가 한 7, 80m 보고 올라온 겁니다. 아, 숨차네, 숨차. 아, 엄청 큰 것 같은데, 키로급 나올 것 같습니다. 키로급. 아휴. 아, 위치를 잘못 잡았네. 이 밑으로 잡았으면은, 와, 대물인데.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, 눌렸습니다. 눌린 상태에서 성장을 했습니다. 야, 이게 지금 눌린 자국이 있죠? 아깝네요. 지금 옆에는 이렇게 다 봉구닥이 올라왔지 않습니까? 눌려가지고 안 올라온 겁니다. 그만큼 이만큼 무게가 줄어드는 거죠. 아깝네요, 아까워. 야, 또 이렇게 좀, 또 큰 거를 보여줍니다. 산신령님 감사합니다. 올 한 해 너무 감사했습니다. 다음 산행에 막걸리 준비해서 또 한번 올려야겠습니다. 아유, 진짜 귀여운 노란망태 버섯을 또 봤습니다.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몇 번 소개한 노란망태 버섯인데요. 보기와는 달리 식용입니다. 식용. 야, 진짜 제가 숏
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리고 이 꽃송이 산행하면서도 소개한 이 버섯인데요. 이 보십시오. 그물이 진짜 사람이 짜도 사람이 그물을 짜도 이렇게 정교하게 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야 어떻게 버섯에도 이런 그물이 이렇게 생겨날까요? 참 자연의 신비, 자연의 힘이라는 거 대단합니다. 제가 항상 해마다 이 노란 망태 버섯을 보면서 진짜 아주 놀랍다는 표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. 이건 트윈스네 트윈스. 와 진짜 이쁩니다. 야 진짜 이 드실 때는 이 그물을 떼고 이 대만하고 이 가다하고 해서 먹는데 조금 지금 상태를 이렇게 맡아보면 냄새가 좀 납니다. 그렇지만 분명히 식용입니다. 식용. 아 너무 이쁩니다. 진짜 어느 예술가가 이렇게 만든 작품인 것처럼 어떻게 이게 버섯이 이렇게 이런 걸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? 참 볼 때마다 신기하고 신비롭습니다. 노란망태 버섯입니다. 또 그물자를 넣어서 노란망태 그물 버섯으로도 불립니다. 식용입니다. 이야, 꽃순입니다. 꽃순이. 여기 보면은 약간 그 썩어가고 있죠. 곰팽이진 거. 곰팽이진 부분은 떼내고 가져가면 됩니다. 밑에는 지금 주저앉았네요. 비가 이번 비로 지금 저 위에도 하나 있습니다. 땡겨볼까요? 지금 저기 노랗게 보이죠? 꽃순입니다. 이야 두 개입니다. 1타 2피. 밑에서 봤을 땐 이거 하나밖에 안 보였거든요. 이야 이거 보니까 우측에 또 하나가 있네요. 1타 2피. 아휴 이놈들은 튼실하게 자랍니다. 30cm 쟤도 그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. 이야 1타 2피. 이야 좋습니다. 굿입니다. 1타 2피. 이야 야, 이 아이는 거의 한 38 정도 됩니다. 38. 야, 이 정도면 뭐 큰 겁니다. 끝물로 가는 이 시기에. 야, 너무 큰 거는 이번 비 때문에도 그러고 많이 녹고 있습니다. 아, 굿입니다. 굿. 예, 꽃순입니다. 꽃순이. 지금 이렇게 나무가 잘려진 구르터기에서 이게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. 옆에 보면 조그만한 거 있고요. 1타 2피입니다. 야, 올해는 뭐 1타 2피는 그래도 봤는데 1타 3피, 4피는 1타 3피까지는 봤는데 4피, 5피는 못 봤습니다. 예, 갈수록 예, 보기가 힘드네요. 야, 그래도 끝물에 이게 어딥니까? 땡큐입니다. 땡큐. 이야 꽃순인데요. 와 이제 올라온 지 한 며칠 안 된 것 같습니다. 한 3-4일? 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나무가 엄청 큽니다. 큰 나무에서 지금 40cm쯤 떨어져 있는데요. 그 주변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. 이렇게 되면 대물로 가기가 쉽습니다. 대물. 그래서 끝물이지만은 놓아두고 가겠습니다. 최소 한 열흘 후에 한번 와서 보겠습니다. 이놈이 잘 얼마나 성장했는지. 지금 이게 한 뼘이 20cm인데 지금 봐갖고 한 10cm 조금 넘는 것 같죠? 네, 놓아두고 가겠습니다. 지금 이게 보니까 이 밑둥을 보니까 대물급으로 갈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. 예, 놓고 가겠습니다. 아, 꽃순이 여기 딱 숨어 있었네. 아, 지나갈 뻔했습니다. 이 뒤편에 있어가지고 예, 지나갈 뻔했습니다.
야, 이놈도 갈등 생기네요. 지금 이거는 20cm 정도 됐기 때문에 채취해도 무방합니다. 끝물이고. 근데 지금 이게 숙주목이 엄청 굵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꽃순이, 이 꽃순이가 조금 약간은 비탈리지만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. 이게 딱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.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고, 보면 잡목이 없습니다. 그리고 아까 하나를 두고 온 데서 멀지 않은 곳에 지금 이게 있기 때문에 저가 하나 와서 보러 오기에는 좀 거시기 합니다. 그래서 이것도 두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꽃이 다 피지가 않았습니다. 아,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밑둥, 이 지금 이 심이라고 그래야죠. 꽃순이 심. 이 줄기, 그러니까 이 기둥이, 이 근간이 되는 이 심 뿌리가 지금 굵습니다. 굵어요. 이거 한 열흘 정도 놓아두면, 두 개가 대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. 이건 도박입니다, 도박. 여기 또 사람들이 오면은 또 채취할 것이고. 예, 그러나 오늘은 감을 믿고 한번 두 개를 놓고 가겠습니다. 예, 두 개가 대물로 변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아, 10일은 너무 먼 것 같고요. 끝물이니까 7일에서 10일 사이에 오겠습니다. 이제 햇빛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면서, 아, 매미들이 더 많이 옵니다. 아, 이 산에 온 매미들이, 예, 마시려고 가지고 합창을 합니다. 합창. 지금 더 돌아봐야 할 곳이 있는데 오늘 체력이 많이 딸립니다. 그래서 발목 상태도 안 좋고요. 그래서 오늘은 욕심내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하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산행을 좀 빡세게 했더니 그 여파가 조금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이 어떠셨는지 무척 궁금합니다.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응원이고 큰 힘이 됩니다. 오늘도 한번 열심히 쌓아 돌아 다녀봤습니다. 뭐 긴 산행은 아니고요. 반나절 산행인데요. 아무튼 끝물로 가는 꽃송이버섯 철에 열심히 한번 돌아다녀 봤습니다.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